안녕하세요. 능력향상촉진부 발달지원팀 음악치료사 이경란입니다. 2020년 발달지원팀 사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언어, 심리운동, 음악이라는 동체가 움직여 인간 발달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팀, 저희 팀입니다. 저희 팀은 22년도에 웃고 울고 또 웃는 아주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움직여 생각을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언어치료사, 몸을 움직여 마음을 하도록 지원하는 심리운동사, 그리고 악기와 노래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음악치료사가 서로를 지원하고 위로하고 이끌면서 무엇보다도 이용자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한 해였습니다. 2022년도 저희 팀의 핵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3대 실천 전략에 따라 진행한 핵심 사업을 생각을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언어치료 영역, 마음을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심리운동 영역,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음악치료 영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치료 영역입니다. 3대 실천 전략 중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복지관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환경 조성 및 언어치료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입을 움직여 생각을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언어치료사가 복지관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한 가정에서의 지도를 위해 교육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언어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으로 21년과는 달리 천호마을 활력소에서 언어 치료사 서윤교 팀장님이 13명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언어 치료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컨설팅은 전문가의 소견으로 부모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 구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님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사전에 접수하여 해결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4점 척도에서 3.7이라는 만족도의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이점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맘카페나 단체 카톡방을 이용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복지관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진단 서비스에 관해서도 모르고 계셨기에 복지관 홍보를 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저희 복지관을 찾아오시겠다는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심리운동 영역입니다. 3대 실천 전략의 하나인 사람 중심의 실천이 있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운동실을 디지털로 단장을 하고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욕구를 채움과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더욱더 많이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을 제공하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시간을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심리 운동실의 대공사를 마치고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로 거듭난 심리 운동실에서 복지관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저희 능력향상촉진부에서는 8월에 심리운동실에서 스마트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 제공을 기회를 가지고 또 경험을 모아서 전문가 집단으로 심리운동가,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한 팀이 되어 이 결과물이 22년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 운영 공유집이라는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악치료 영역입니다.
고령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발달하는 성장기를 거쳐 사회활동을 하는 생산기를 지나 삶을 정리하는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애 주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인 경우 노년기를 요즘은 대략 40세 이후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치료에서는 40세 이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22년부터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발달 시기를 거치고 삶의 경험을 통해 생각과 행동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노년기 음악 활동은 시대의 욕구를 반영하는 노인복지 사업으로 다양한 악기와 노래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즐거움을 재현하는 기회를 노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퇴행이 빨리 찾아오는 우리 이용자들에게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즐겨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직접 악기를 만져 소리를 내면서 과거의 기쁨을 기억하고 현재의 즐거움으로 새롭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음악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인간은 삶의 마지막까지도 배울 수 있구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인 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지원팀은 22년의 3대 실천 전략에 따른 핵심 사업들을 23년에도 지속할 것이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세련되고 이용자들에게 어울리는 사업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언어치료 영역입니다. 23년 언어치료에서는 보강사업을 진행합니다. 학년기 언어그룹과 조기 중재 언어그룹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대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심리운동 영역입니다. 심리운동에서는 우수사업을 진행합니다. 22년의 핵심 사업이었던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문과 체험 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을 23년에는 즐거운 심리운동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재개됩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여 움직임의 즐거움을 한층 더하며 발달 시기에 있는 이용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즐거움과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악치료 영역입니다. 22년의 핵심 사업이었던 노년기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23년에는 소그룹 음악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이용자 대상을 확대 제공할 것입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노년기 장애인들에게 과거 또래들과 함께하면서 즐겼던 시기를 다시 경험하면서 기억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즐거움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과 몸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 전인 발달을 담당하는 우리는 서장복의 능력 향상 촉진부 발달 지원팀입니다. 23년에도 우리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